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암이 현재까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암이라고 하면 더 걱정되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암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방 수칙을 어떤 것들을 실천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상담에 직접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데요. 방송 중에 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 부분 좀 어렵게 느꼈는데, 요즘 내 몸이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해서 걱정이 된다, 의심이 된다라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안하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오늘 이 시간에는 암치료 골든타임을 지켜오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호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그 한국의 사망원인 1위를 암이 차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사망원인 통계가 매년 이맘때쯤에 사망원인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올해가 지금 10월달이 됐잖아요. 9월 말쯤에 매년 작년에 있었던 그 사망원인에 관해서 전부 집계가 돼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이번에도 사망 원인은 1위가 암이었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3위는 어떤 질환이 차지를 했었나요? 네. 네, 지금 어쨌든 1위는 암이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폐렴이 3위인 건가요? 네, 3위가 폐렴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암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그래프 보면 암이 161명으로 그 세 가지 사망 원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그래서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옆에 보면 다른 질환들은 그래도 오른쪽 그림이 연도에 따라 그 사망 원인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다른 질환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느는 것도 있지만, 암은 보시면 그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고요. 심지어 계속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사망 원인이 이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또 원인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암이 많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보시면, 최근에 암을 진단받고도 오랫동안 생존하시고 치료가 잘 됐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사망률은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는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만큼 노령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암은 상당히 연령하고 크게 발생이 상관이 있고 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령화되면 될수록 결국 암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치료가 아무리 잘 되고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에는 그 암 치료 생존율이 거의 70% 이상으로 좋아졌어요. 보시면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암을 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이 그림이 연도별로 그 각종 그 암 종류별로 어떻게 사망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위암을 보시면 가장 예전에는 위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죠. 위암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폐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위암이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위암 같은 경우는 저희 건강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치료 성과가 좋아져서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폐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실 그동안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는 발견됐을 때 대부분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발견이 돼서 그렇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거의 폐암이 다른 암을 다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암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암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뭐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위를 많이 보기 때문에 빨리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뭐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적다 보니까 사망률이 지금 좀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같은 경우도 90%를 넘어간다고 하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좀 두려운 질환인 것은 뭐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방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암 예방 수칙입니다. 이제 김옥일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과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암과 관련해서 늘 두려운 그 세상이지만 암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7분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병원도 열지 않은 굉장히 이른 아침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신다면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암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들어봐서 그래, 암이란 무서운 병이다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거든요. 암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암은 어떤 단일 장기에 생기는 사실 병이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인들부터 암이 어떤 건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먼저 동양 같은 경우 한자 한번 보시면 암 암자를 쓰는데 바위처럼 좀 단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암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면 상당히 딱딱하고 약간 그런 굳어있는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추해서 암이라는 이런 한자가 나왔던 것 같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캔서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개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개 등딱지 보시면 저희 게장과 간장게장 같은 거 드실 때 등딱지 보시면 뭔가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이 실제로 그 눈으로 암 조직을 떼내서 보면은 마치 그런 개 등딱지 같은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를 뜻하는 이 크랩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고요. 이 암이. 그러면 이거는 고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 집중해서 암을 좀 관찰해서 기술을 한 것 같고요. 현대 의학에서는 좀 다르죠. 저희는 이제 현미경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기고 어떻게 우리 그게 이 몸에서 암들이 생기는지를 좀 원리를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 쪽에서는 뭐 쓰는 표현으로 또 신생물이라는 표현, 종양이라는 표현 이런 걸 쓰는데 이 세포 자체가 좀 변화를 생긴 거를 저희는 암이라고 합니다. 뭔가 세포에 뭔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겨서 이 신생물 종양이라는 뜻을 보시면 옆에 써 있는데 뭔가 계속 자라난다. 부풀어 오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보면 이 세포에 이 자료화면 보시면 이런 뭔가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 거의 7, 8가지 이상 변화가 생긴다고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종류의 모든 변화들이 세포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세포 자체가 암세포라는 전혀 다른 기존의 세포하고 다른 모양의 세포로 변화하게 되는 병. 이거를 저희는 암이라고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위처럼 딱딱하고 실제로 만져보면은 개 껍질처럼 뭐 그런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고 정상세포를 변형을 시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그 세포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방금 전 자료에서 그 세포 그 차이를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좀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저희는 핵심에만 집중하면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암세포는 계속 증식을 하고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더 이상은 이제 분열을 하지 않거든요. 멈추게라는 신호가 나와서 세포가 분열을 안 하고 멈추게 되는데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그 DNA에 손상이 생기고 뭔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이 멈추라는 신호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대로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 암세포의 그 무한 분열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계속해서 한다. 그럼 다른 조직으로까지 계속 전이가 될 정도로 무한으로 지금 분열을 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암세포의 강력한 증식 능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증식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좀 재밌는 사례가 이 유명한 아주 저 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세포인데 헬라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세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옆에 사진 보시면 이분의 몸에서 추출한 세포인데 이분이 헨리에타 렉스라는 이름을 가지신 미국의 흑인 여성분이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그 자궁경부암 세포에서 이 세포를 꺼낸 거거든요. 이 자궁경부암 세포에서 꺼낸 이 세포를 저희가 헬라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분은 물론 자궁경부암으로 당시에는 치료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50년대니까요. 돌아가셨는데 이 헬라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지금도 살아있어서 옆에 보시면 그 헬라셀을 눈에 보기 좋게 염색을 해놓은 사진 같은 겁니다. 특수하게 처리해서. 이 헬라세포는 지금도 계속 살아서 계속 분열을 하고 해서 이제 증식을 하고 있고요. 이 계속 증식하고 하는 게 당장의 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실험용으로도 쓰고요. 많은 연구들이 이걸 이 세포를 가지고 하게 돼서 뭐 유명한 사례로는 소아마비 백신이 헬라셀을 사용해가지고 개발됐다고 하고요. 뭐 관련된 뭐 논문만 해도 수만 개, 특허도 한 몇만 개 이상 나온 세계에서 아마 가장 의학 연구하는 쪽에서 유명한 세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라셀이라는 세포. 근데 자궁경부암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951년도에 사망을 하셨지만 지금도 그 암세포는 분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 분열과 증식 능력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정상 세포만 있는 게 좋은데 네.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 여기부터가 좀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 암세포가 생기는 과정을 저희가 바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은 특히 한 단계로 바로 딱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보시면 1년에 뭔가 불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저희가 적어놨죠. 이 자료화면에. 1단계를 보통 3단계 정도로 거쳐서 된다고 하고요. 바람원이 먼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물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바람을 바람물질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DNA를 공격해가지고 DNA에 뭔가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DNA가 손상된 세포가 생겼는데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세포들이 다 몸에서 제거가 돼요. 근데 그런 기전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이런 세포들 더 늘어나게 해주는 촉진하거나 유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3단계 보면 이 이상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뭔가 한 덩어리가 되고 조직을 이루어서 악성 종양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의 유전자 보통 돌연변이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여러 개가 계속 누적돼서 됐을 때 이런 게 생깁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보시면 보통 이 정상 세포에서 약간의 그 바람원에 노출돼가지고 개시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되게 몸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뭔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되는 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몸 안에서 단순히 사실 세포 분열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암이 생기 바람될 수 있거든요. 뭔가 오류가 생기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생겨서 개시 세포라는 뭔가 어떻게 보면 암의 가장 초기 단계 암 세포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세포들은 대부분 이런 촉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다 제거가 돼 버립니다. 우리 몸의 면역이 제대로 작동한다거나 아니면 암을 그 예방하는 그 세포 이런 세포가 생기면 죽게 만드는 기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면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만성적인 염증 상황이나 뭔가 기타 다른 계속 지속적인 노출이 있으면 이렇게 촉진되는 현상이라서 이 밑에 거북이 그림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보통 이 촉진돼서 암세포가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최소한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촉 올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결국 전암 단계 세포라고 해서 뭔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보통 이게 암 세포로 발전해서 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단계 발암 과정을 저희가 지금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암에 걸렸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계속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제 그만큼 관리를 하고 좀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발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사례들을 보면은 평소에 뭐 탄 고기 뭐 이렇게 탄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보면 그거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발암물질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암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발암물질이겠죠. 어떤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보시면 이 옆에 자료 화면 보시면 이 발암물질도 사실 되게 분류 체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발암물질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약간 널리 쓰이고 권위가 있다고 알려진 곳이 이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이고요. 밑에 보면 약자로 영어로 IARC라고 하는 곳인데 WHO라고 해서 그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그 세계보건기구 밑에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이 발암물질을 크게 네 가지 그룹, 1에서 4 그룹까지 나눠가지고 보통 우리 1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번역할 때는 1군, 2군, 3, 4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1군 같은 경우는 암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흡연, 간접흡연, 음주, 성면 막 이런 것 헬리코박터, 뭐 포르말데이드 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1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같은 것도 여기 1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을 유발하는 게 인체에 확실하게 증명된 물질이고요. 보시면 그다음에 2군이 있습니다. 2군은 암을 유발하는 가능성은 아주 높게 분류가 됐는데 약간 그 확실한 근거는 살짝 부족한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 2A와 2B 두 개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A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두 차이가 뭐냐면 이 A군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는 완벽하게 그 발암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됐지만 아직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것들. 보시면 이것도 저희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공원에서 네. 뭐 튀기는 조리법. 어제 저도 먹은 것 같은데요. 이런 요리. 붉은 고기도 뭐 워낙 많이 드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뭐 심지어 꼭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야간 교대 근무 이것도 이 A군에 포함돼 있고요. 아주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B2B군에 보니까 김치가 들어있는데 네. 2B군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 동물 실험에서도 근거가 약간은 제한적인 그런 내용을 그런 물질을 저희 2B군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정확하게 김치라고 사실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 영어 원문에는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시아 방식으로 된 피클드 베지터블이라고 돼 있거든요. 트레디셔널 아시안 스타일 피클드 베지터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시아 방식으로 뭐 소금에 절인 음식. 네, 그러면 거기에 아마 김치가 포함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높은 방식의 채소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염장한 음식은 대부분 네, 발암물질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전자파나 뭐 드라이클리닝, 휘발유 이런 것도 이 B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이 발암물질 분류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막 방사성 같이 뭔가 물리적인 인자도 있고 직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보시면 뭐 고무를 제조하는 고무 제조업이나 뭐 도장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1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드라이클리닝도 사실 이게 단순 드라이클리닝 그 약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클리닝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포함돼요. 이게. 휘발유도 이렇게 뭐 네. 주유하시는 분들도 좀 해당이 네, 되겠네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뒤에서 다시 저희 다루겠지만 이런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저희가 생활하면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시면 너무나 많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특히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뭔가 노출된다거나 사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발암물질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뭐 소금에 절인 생선은 지금 1군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전자파 그리고 뭐 붉은 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그 발암물질이 좀 함유된 가방을 증정품으로 제공을 했다가 논란이 된 사례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야외에 보관한 그 생수, 페트병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발암물질에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발암을 이렇게 의미하기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먼저 애를 알기 쉽게 암은 아까 발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발암이 되는 것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결국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뭔가 확률적으로 이 노출이 됐을 때
그 세포에 손상이 생기고 그게 유지되는 과정이 누적으로 계속 쌓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노출로 사실 암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뭐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증정품으로 준 가방인데요. 보시면 왼쪽 그림이. 그 가방에서 아까 설명한 1군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많이들 놀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결국 이 업체에서는 전부 환불 조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치가 사실 없기는 합니다. 물질 자체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포르말데히드는 이 발암이라는 건 결국 확률적인 현상이고 되게 이 발암 확률은 결국 이 물질이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발암이 되고요. 이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군이어서 발암 능력은 확실히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근데 노출량은 어떨까요? 보시면 가방 한 개에 들어있는 그 포르말데히드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포르말데히드라는 건 사실 아주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공기 중으로 확산돼서 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뭐 먹거나 마시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 공기 중으로 휘발돼 있는 포르말데히드를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하는 식으로 우리 몸에 노출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대한 노출량을 계산하려면 결국 공기 중에 이 포르말데히드가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포르말데히드가 가방 하나에는 사실 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방 하나에 가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농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더욱 그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이라면 더더욱요. 그래서 이 개인 가방 한 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노출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노출되는 거 가지고는 암이 걸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만약 그 가방을 취급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좁은 데, 창고 같은 데, 제일 위험한 건 그거 같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 가방을 가득 넣어놓고 밀폐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놔두면 이게 계속 휘발돼서 나와서 포르말데히드 농도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이고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그냥 발산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뭐 직업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결국엔 좀 다른 거네요. 그런데 제가 그 발암물질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위암이 좀 많잖아요. 네.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가요? 보시면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암이라는 건 결국 확률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무조건 나중에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시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사람은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감염되지 않네요. 네, 4배면 상당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저희 그런 역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발생률을 보시면 한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가 없는 분들이 한 1만 명당 4명 정도의 위암에 걸린다고 하고요. 1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한 명이고. 헬리코박터가 있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한 4배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99,996명은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노출 1년 이게 그 단위를 1년으로 끊었기 때문이긴 한데 사실 1년 만에 이렇게 바로 걸리거나 하진 않고요. 이 발암물질 헬리코박터에 노출된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장기간에 보유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계속 발암 과정이 촉진이 돼서 암 걸릴 가능성이 나중에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즉시 위암에 걸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헬리코박터균을 빨리 제거를 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헬릭토박터 균에 감염이 됐다,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4배 정도의 그 위암의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수치고 감염이 되지 않는 것과 혹은 감염이 됐다고 하면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전화를 많이 주고 계셔서 시청자분의 그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네. 방금 발암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집에서도 보면은 그 봉투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바로 그대로 그냥 데워서 먹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커피 직장에서 커피 네. 마실 때 거의 종이컵으로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그쵸. 그럼 이것이 뭐 한 잔 두 잔이 아니고 하루 이틀 그 쌓이고 하면은 네. 아, 이런 게 이제 좀 발암물질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비닐봉지 맞아요. 사용도 많이 하고 요즘에도 논란이 네. 되는 게 그 멜라닌 그릇 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네, 도자기가 네. 아니라 뭐 그런 그릇 같은 얘기도 있고 지금 커피를 마실 때 쓰는 종이컵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뭘 담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니까 네. 어떻게 되나요? 전자레인지 특히 이제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많이들 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데 사실 이 그 뭐냐 비닐을 뜨겁게 했을 때나 방금 말한 종이컵 안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제나 이런 거는 사실 발암물질 쪽의 독성으로 연구가 많이 됐다기보다는 그 발암을 일으킨다는 사실 근거는 아직 많이 없고요. 보통 환경오르몬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된 물질들입니다. 환경오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른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우리 호르몬 대사나 신진대사 이런 걸 좀 흐트릴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효과가 장기가 누적이 되면 사실 암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비닐봉지나 사실 비닐봉지도 성분이 제각각이어서 그쵸. 딱 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보시면 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비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검은 봉투를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음식 담는 그런 네, 한, 투명한 네네네. 그런데 네. 원래 네. 근데 그런 봉투의 용도는 사실 그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식품을 담는 용도는 사실 안 나오긴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그 하얀 봉투 같은 식품을 담아도 되도록 하는 나온 용도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네. 크게 쓰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네네. 아, 네.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좀 다 제각적이기도 하고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뭐 도자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텀블러에다가 음료를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낫긴 하겠죠. 네, 그렇죠. 텀블러 사용하시면 요즘 환경에도 좋고 일회용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건강에는 좋을 걸로 생각되고요. 네. 어쨌든 네, 시청자님 혹시 뭐 그 종이컵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금 이렇게 교란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쌓이면 안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좀 생각하는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특별히 네. 이제 조심해서 도자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사용을 하면서 일회용품들 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사용을 하면 내 몸에 좋지 않지 않을까 뭐 이게 좀 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편하다 보니까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편리성보다는 이제 환경과 내 몸을 생각하면 뭐 도자기 쪽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좀 평소에 발암물질로 오해를 하는 사실들 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조금 놀랐던 게 뭐 김치 같은 거 경우도 좀 이제 논란이 있다고 하셨고 붉은 고기도 있었는데 붉은 고기라고 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다 붉은 네네, 고기잖아요. 고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해 좀 풀어주시죠. 네. 네. 보시면 가공육. 가공육은 1군이어서 확실하게 발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시면. 그리고 옆에 자료 한 번 붉은 고기 보이시죠? 이 붉은 고기는 2A군에 속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암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가공육과 고기 매일매일 먹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어제 고기를 먹었고요. 이 붉은 네. 고기를. 네? 안 먹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먹고 있으면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걱정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암이라는 건 결국 좀 확률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그 확률이라는 건 또 그 바람 능력에다가 다시 노출량이 변수로 작용한다고 돼 있고요. 결국 노출량이 얼마나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보시면 저 우리나라 이 가공육에 관한 연구를 보시면 그냥 하루에 한 50g, 하루에 한 18g 이상 먹게 되면 약간 이런 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돼 있고요. 붉은 고기를요? 가공육이요. 가공육. 아, 가공육. 네, 붉은 고기는 한 60g, 50에서 60g 이상 하루에 먹게 되면 그래도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근데 매일매일이고 이걸 하루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가공육은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음식을 먹는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양은 이 여러 연구들에서 말하고 있는 암을 유발할 정도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아직은 수준이고요. 약간 걱정되는 건 좀 더 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고기 섭취량이 매년 가공육도 마찬가지고 매년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서 뭐 시간이 지나서 한 수십 년 후에는 아마 그 쪽에 거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의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그런 근처에 도달할 정도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근데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근처는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뭘 아직 절반 이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높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암에 걸릴 거다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노출량을 제한. 그러니까 먹는 양을 좀 줄여서 드시면 하루에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이제 우리의 건강을 체크를 하러 가는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뭐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방사선이 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떨까요? 네, 이것도 노출량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자료화면은. 이 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유방암을 가져오게 된 거는 이 방사선, 약간 뭐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저희가 했었죠. 이 방사선이 일군 발암물질이고 특히 이 유방암이나 백혈병 같은 데 영향을 가장 크게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암을 검진하기 위한 검사가 사실 유방암 걸릴 가능성을 약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특히 이런 바람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노출만 있어도 확률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DNA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바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한번 노출된다고 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에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DNA의 변화가 생겼더라도 그 뒤에 연달아 이어지는 촉진이라든지 누적되는 돌연변이가 계속 생겨야 암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 한번 촬영한 엑스레이 한번 정도 촬영하는 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암 증가만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건강 검진을 너무 겁내지는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평균 수명을 지금 뭐 83세 정도로 보던데 거기에서 38%가 암에 걸린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발암물질의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보시면 암 하면 저희는 보통 암에 관련된 거는 수술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보시면 왼쪽 화면이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 암 같은 경우는 그 수술한다고 해서 암 수술한다고 해서 그 암이 보통 그 암은 절제를 해내서 특별한 그 장기나 이런 걸 떼내야 돼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생활로 목숨은 비록 건질지라도 완벽하게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뭔가 식생활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위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래서 아니면 그러면 또 최근에 요즘 유명한 막 주식 채널인데 이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항암제. 특히 항암제 이런 거 요즘 표적 치료제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치료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 하시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건 대부분 약간 부정적인 뭐 탈모, 구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작용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항암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효과나 뭐 부작용 측면에서나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수치까지는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최고의 방법인가요? 암이란 건 결국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암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막으면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옆에 사실 한자로 이름이 써있긴 한데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화타라는 의사입니다. 뭐 중국의 아주 전설적인 명의라고 하고요. 이분은 뭐 자그마치 2000년 전에 무슨 마취를 한 다음에 뭐 수술 같은 걸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 뛰어난 의사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분이 남긴 말에 이 삼형제가 자기 삼형제는 다 의사인데 이 큰 형이 가장 뛰어난 의사고 둘째 형이 그 다음으로 뛰어난 의사고 자기는 가장 의사 중에 가장 낮은 의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큰 형 같은 경우는 이 병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차단을 하는 그런 의사라고 하고 둘째 형 같은 경우는 병이 조금 생겼을 때 아주 초기에 아주 약간 아프거나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그런 의사라고 하고요. 본인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고 막 고통에 신으면서 찼을 때만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내가 가장 등급이 낮은 의사고 가장 좋은 의사는 우리 큰형 같은 의사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바로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가장 전설적인 명의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예방을 어떻게 할지 신경을 쓰는 게 아마 암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가장 좋은 방법, 예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호길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암과 관련해서 혹은 내가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발암의 과정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나의 증상이 암과도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02-3771-9433, 3771-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은 사실 예방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방 수칙이 있고 암에 혹시 내가 좀 걸린 게 아닐까 하면 조기 검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암 검진은 어떤 것들로 조금 암을 네.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항목들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가장 중요한 암 검진으로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6대 암 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검진이고요. 네. 비용도 사실 저렴하고요. 보시면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여섯 가지 암 종류에 대해서 국가 검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밑에 검진 대상과 주기가 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2년에 한 번 정도인 것들이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인 것들이 있고 좀 짧은 게 간암은 6개월에 한 번 정도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인 건 아니고 잘 보시면 나이 기준이 좀 있고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나이 기준이 있고 간암 같은 경우는 간암하고 폐암 같은 경우는 나이 기준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암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옆에 간 경변이 있는 사람, 뭐 B형 간염이 감염된 사람, 뭐 C형 간염이 감염된 사람 이런 분들에 해당되고요. 밑에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을 오래 하신 분, 연령이 좀 높고 흡연을 30감년 이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담배를 피운 양을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값수를 따지고 거기에 그 피운 기간을 합쳐가지고 감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곱해가지고 그 감년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30감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폐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목을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 좀 보시면 위암 네.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위내시경 검사 이렇게 하시고 하고요. 보면 밑에 하시는 사진이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간 초음파 검사와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해서 혈액에서 암 관련된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폐암 같은 경우 이 폐암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검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했고요. 그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엑스레이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폐암은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견이 되면 이미 다른 데로 전이가 되는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만 엑스레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이 저선량 CT라는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조기에 좀 찾아낼 수 있다라는 네네 연구가 많이 발표가 돼서 그냥 CT가 아니고 약간 저선량 CT라고 제가 이름을 앞에 붙였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일반적인 CT는 사실 방사선 노출이 상당히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선이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좀 많은 CT 검사를 다 하게 되면 오히려 폐암을 찾아내는 것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폐암 검진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담배를 오래 피우신 고위험군에 하고 또 그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시킨 저선량 CT라는 걸 사용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6대 암 검진을 조금 열심히 받으시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지금 암 검진 수검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네. 자료 화면 보여주죠. 네,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암검진 수검률을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5개년 정도 보시면 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0년에 대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그때부터 최근에 다 알고 계신데 코로나 사건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지 않고 검진을 많이 안 받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계속 50% 이상의 검진 수검률이 높다가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지는 큰 사건이 생겼거든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좀 암 발생이 이것 때문에 암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암 검진 주기를 설명할 때 2년에 한 번 정도씩 한다고 했잖아요. 네. 보시면 그 짝수년, 홀수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태어난 해에 맞춰가지고 20년에 이렇게 낮아졌어요. 올해가 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에 안 받은 분들이 올해는 꼭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21년 통계도 살짝 보고 왔거든요. 21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다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50%가 네, 50% 다시 넘어서 다시 많이 회복이 돼서 코로나 영향은 좀 많이 탈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100%에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귀찮고 막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은 아직 여기 대상이 40대부터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만 20대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경우 좀 젊은 분들은 아직 암은 나에게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수검률 아직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좀 건강에 신경 쓰신 분들은 많이들 수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략 네. 한 60% 정도 전체 검진 수검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그 의료 보험에 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6대 암 검진이기 때문에 많이들 받으시는 게 좋고 이제 22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좀 서둘러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검진을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뭐 그럼 조기 발견을 하면은 그 생존율도 올라가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기 발견에서 검진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 옆에 표를 보시면 주요 암종별로 5년 생존율을 병기, 병기라는 게 1기, 2기, 3기, 4기 아주 엄밀하게 좀 그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시면 1기, 2기까지를 보통 좀 조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암종들이 있는데 보시면 1기, 2기는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어떤 암들은 90%가 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위암 보세요. 위암 같은 경우 일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거의 91%가 넘고 있는 이렇게 높게 발견되는데 그런데 뒤에 사기를 보시면 생존율이 한 자리대입니다. 5.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조기에 발견되면 쉽게 치료되는 위암이더라도 이게 조기 진단이 안 되고 나중에 뒤로 밀려서 발견돼서 사기에 발견되거나 하면 생존율이 아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기 건강검진해서 발견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 하고 싶고요. 보시면 아주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기에만 검진되면 상당히 생존율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간암이나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일기에 발견해도 조금 낮은 생존율이 있어서 참 공포스러운데 췌장암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 공포스러운 암의 1위다라고 불리지만 일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37.8%까지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진단하고 일기에 내가 발견을 하면 이제 치료가 좀 가능하고 생존율도 올라간다는 뜻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자리해 주셨으니까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보면 제가 이 채널이 주식 채널이라고 들어가지고요. 나오기 전에 좀 맞춰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투자를 좀 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게 암 걸리는 거는 결국 주식 투자로 보면은 크게 손실을 보는 거 보통 위험 회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서 이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이 암도 결국은 대단히 확률적인 사건인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꼭 그 확률이라는 걸 이해를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면 뭔가 원인이 똑같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해서 즉시 바로 항상 걸리지 않는 거 그렇지만 전에 또 대신 안 걸 전에 뭔가 발암물질 노출돼서 안 걸렸다고 해서 다음에는 또 안 걸린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률적으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에 제일 중요하냐면 역시 예방. 암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안 걸리게 하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투자에서도 손실이 크게 나지 않도록 뭐 요즘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어려운 말로 리스크 헤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위험 회피 이런 걸 미리 해놔가지고 좀 항상 어느 정도 이상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과 말씀을 해주시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절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주식이. 그러니까 암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빨리 그 암을 우리 몸에서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암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한 장으로 강의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방수칙 정리해드립니다. 암은 세포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 발암물질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무조건 암을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고 조기 검진,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검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이 6대 암검진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그리고 문자 샵 3772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내용을 조금 듣기는 했지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인사 말씀. 아, 네.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암이라는 건 결국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그 생활 습관과 노출되는 물질들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당부를 하시다 보니까 목이 메이시는군요. 항상 그래서 대부분 이 방법들을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게 이미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이거든요. 그걸 잊지 않고 꾸준히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상생활 중에서 느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암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혹시 환경 호르몬을 교란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스크도 쓰고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하지만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흡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꾸준한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이번 휴일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 드시고 관리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